그 팸의 닥치 치고 있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건 이건 말하지 확인, 마 지금 찍고 있어 확인해 본 다음에 어차피 아니다 싶으면 편집하면 되니까 모양이 됐어 됐어 맞는 거였어 근데 이거 형 그렇게 해서 못 찍어 찍을 수 있어 이게 원래 가는 방법은 이 방법이 아니야 이게 원래 가는 방법이 이 방법이 아닌데 내가 이거를 제주껏 요령껏 이거를 좀 응용해서 일을 하는 거야 이게 응용해서 됐어 이건 응용해서 일을 하는 거야 이 작업이 지금 패드가 끝에가 파먹었고 여기가 파먹은 상태예요 소리가 씩씩 났는데 났어 지금 안 한 거야 됐어 그리고 똑같이 여기다가 넣어주고 이것도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갈질 않지 않는데 뭐 이거는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하고 요게 중요해 요게 요걸 안 끼워주면 안 돼요 요걸 꼭 끼워줘야 돼 끼워주는데 방향은 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패드가 덜그덕대지도 않으면서 잡소리 나지 않게끔 하면서 사용하는 방법 이게 됐어 이렇게 해서 끝 됐어 그리고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봐야지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되겠지 앞브레이크니까 됐어 지금 패드를 두 개 양쪽을 갈아줬는데 지금 이 패드는 앞브레이크를 잡으면 한쪽 패드만 잡혀서 앞브레이크가 70, 뒤에가 30이 잡히게 돼 있어. 그리고 뒷브레이크 잡으면 이 만약에 아래께 잡혔다면 또 뒷브레이크 잡으면 위에께 잡히면서 뒤에께 70, 앞에께 30 이렇게 잡히게 돼 있어. 그래서 쉽게 가가지고 짧은 기간에 우리가 막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탁 잡았을 적에 순간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뒷브레이크를 먼저 잡게 되는데 뒤에를 먼저 잡았는데 앞브레이크가 예를 들어 50대 50이 잡히면 핸들이 털려서 넘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상태를 움직이기 위해서 7대 3 비율로다가 앞브레이크 잡으면 뒤에가 앞브레이크 잡으면 앞에가 30, 앞에가 70, 뒤에가 30 뒷브레이크 잡으면 뒤에가 70, 앞에가 30 이 정도 꼴로다가 잡히게 돼서 안전함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바짝 붙어 있으면 이게 패드가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요게 됐어? 그리고 여기 봐봐 여기 넓집 새 거로 갈았더니 이 폭이 걸고 여기 폭이 좁고 이게 달았고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고 근데 이거는 뜯어서 원래 하는 게 정석이긴 한데 뭐 어쨌든 뭐 모르고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랬다고 옛날 속담 말에 그냥 서울만 갈 거요, 나는. 됐고, 이걸 벌려줘야지, 똑같이. 이걸 벌려서, 똑같이 벌려주고, 똑같이, 이빨 벌려주고, 여기도 잡고, 이건 원래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벌려주기만 해서 해주면 되니까 이거를 뜯지 않고 옆에서 갈아주는 방법으로 다 됐어. 근데 안 나와. 그냥 나오는 건데. 보면 거의 다 달아서 없고 좀 전에 거는 이제 내가 이걸 뭘 보여주냐면 두께 차이를 보여주는 거야 새 거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접으세요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는 두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쇠고 성면이 여기서도 여기까지 있는데 지금
거의 쇠에 부딪히기 일부 직전이니까 아주 제때 정확하게 갈아준 거를 의미를 하겠죠. 제때 갈아준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이거는 밑에는 좀 늦은 상태고 여기는 아주 때 맞춰서 정확하게 잘 갈아준 상태고. 근데 이게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소의 판에 살짝 걸려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됐고, 그 다음에 여기를 했으면 여기서 살짝 안으로 넣어주고 다시 똑같이 이 셀을 넣어주는데 홈이 위로 올라가게끔. 똥상 소리 하지 말고요. 아주 그냥 무슨 일하는 사람은 나한테 또 혼자 살고 있어. 됐고, 잘 됐어요. 다시 쪄주시겠습니다. 지금 이 오토바이 타는 이분은 수석 호피석에 관심이 많은 분인데 나랑 어떻게 우연찮게 알게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가뭄에 콩나듯이 와요. 아주 피곤한 스타일입니다.